날씨를 환하게 해선 안 돼! 응? 어쩔 생각이냐고? 이 녀석은 왜 찾아왔냐고? 왜냐하면 저 녀석은 곧 우리 편이 될 테니까.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저 녀석은 데고르디안 녀석들이 데리고 있는 유진이란 괴수의 적. 그러므로 저 녀석은 우리 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드리곤, 시작해라. 일어나거라, 나의 충직한 부하여. 전 우주의 지배자 이 500원님께서 친히 너를 부르노니 어서 일어나 나의 부름에 답하라. 답하라. 답 좀 하면 안 되겠냐? 뭐냐 저 녀석, 귀가 막힌 거냐? 왜 못 듣는 거냐? 그렇다면 야 녀석아! 뭐야? 일어나는 게 나의 부하여. 나는 이 우주의 지배자 500원님이시다. 500원?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한 그대여, 복수를 원하는가? 복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제 유진한테 당한 걸 갚아줘야 하지 않겠나? 뭐? 그걸 어떻게 알지? 유진에게 복수할 방법이 있대. 어떠냐? 나와 손을 잡지 않겠느냐? 방법이 있다고? 그게 정말이야? 나를 믿어보래. 좋아, 손을 잡겠어. 잘 생각했다. 아니. 반갑다, 나의 부하야. 뭐야, 방금 그 녀석이 너냐? 이게 놔라.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우주의 지배자라는 게 뭐 이래? 이거 놔라. 놓지 못하겠느냐? 야 녀석들아, 어디 가는 거냐? 저기, 이거 좀 놓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좋아, 그럼 말해보실까? 뭘 말하라는 걸? 것이신지요? 네가 말했잖아, 유진에게 복수할 방법이 있다고. 거짓말인가? 물론 있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 뭐야? 맥스? 가까이 오지 마! 그럼 어디 한번 안내를 해봐. 네가 말한 방법이란 게 대체 뭔지 궁금해지는데. 네가 말한 무기 저장소라는 게 여기였어? 여긴 그냥 장난감 가게잖아. 기다려봐라. 이 500원님께서 아주 놀라운 것을 보여주지. 우주의 주인 500원이 명하노니 영원 오래간 메달. 깨어나라, 골든 메달 오래가 파워. 어떠냐, 500원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와우, 정말 굉장한데? 이거라면 유진 녀석의 아시카쯤 한 방에 박살낼 수 있겠어. 너 제법 쓸모가 있는데? 이제 내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겠느냐? 유진이 너 아시카르 테오코를 납치하게 해줬다면서? 그래. 너 진짜 대단하다. 태호한테 이긴 친구는 아무도 없다는데. 아, 뭘. 별거 아니던데, 뭐. 유진아, 멋있다. 고마워, 미나야. 그래. 그럼 내가. 뭐야, 대체. 이런. 꼴불견이군, 유진. 너, 그건. 이번에 새로 하나 장만했지. 어때? 멋지지 않아? 그러네. 뭐해? 얼른 네 아시카를 가져오지 않고. 어? 내 아시카? 그래, 다시 승부를 겨뤄야지. 그게... 난 할 만큼 다 했다. 앞으로는 다시는 안 빌려줄 거야. 알겠냐, 애송이 괴수? 그게... 뭐야, 겁먹은 거야, 유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태호랑 아시카 대결에서 이겼다면서? 축하해, 유진아. 정말 멋있다. 좋아, 기다려. 내 아시카 가져올 테니까. 늦지 말라고, 유진. 뭐? 안 돼. 저기, 주크미, 부탁이야. 한 번만.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정말 급해서 그래. 아, 제발. 빌려주고 싶어도 지난번 대결 때문에 지금 수리 중이라 안 되거든. 큰일 났네. 뭐야, 그 태우랑 괴수 녀석하고 한판 붙는 거야? 알시카에 무기까지 달고 올 거야. 이제 애송이 괴수는 끝이야. 걔도 참 별종이네.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안 돼, 그럴 수 없어. 이미 태우하고 약속을 하고 왔단 말이야. 그런데 어쩌지? 이번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수 없지. 그냥 태우한테 내가 졌다고 말하고 올게. 그럼 내 건 어떨까? 정말? 뭐? 안 돼! 야! 일단 움직이기는 하는데 말이야. 뭔가 굉장한데? 보기에는 그렇지만. 근데 사실은 말이야. 가자! 배우 녀석 다시 한번 콜 납작하게 해주겠어. 저기 애송이 괴수. 야, 너 제정신이야? 네 건 그게 아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약속은 지키게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난 모르겠다. 자, 나 왔어. 도망친 줄 알았잖아, 예진. 그 요상한 아시카는 대체 뭐지? 이번엔 동생 거라도 빌려왔나? 너야말로 네 아시카가 부서지는 꼴을 또 보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게 좋을걸. 뭐라고? 우와, 애송이 괴수 제법인데?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젠 늦은 것 같아. 셋, 둘, 하나, 간다! 뭐지, 유진? 장난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전속력으로! 뭐야? 이거 왜 이래? 내 건 전투용이 아니거든. 아마 저게 최고 속력일걸? 뭐? 왜 그걸 이제 말해주는 거야? 네가 너무 좋아하니까 말해줄 틈이 없더라고. 이거 너무 싱거운데. 그럼 어디... 성능 시험을 한번 해볼까? 야, 갑자기 이렇게 공격하는 게 어딨어? 왜? 그럼 너도 공격해봐. 상대해줄 테니까. 그럼 나도 반격이다. 뭐야, 겨우 이게 반격이야, 유진?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이게 뭐야? 이런 거밖에 없어? 야,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내 태그룹 머신은 전투용이 아니라 탐사용이라니까. 나 몰라. 자, 그럼 이제 내 차례다, 유진. 그래도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부서질 걱정은 안 해도 돼. 저쪽도 공격을 못하니까 이기진 못해. 뭐야, 꼼짝도 안 하잖아. 그럼 다른 방법으로. 저기. 오, 라이티, 네 것 꽤 쓸만한데. 그런가? 무슨 아시카가 저 따위로 생겼어. 느려 터진 게 쓸데없이 튼튼하기만 해서. 쓸데없이. 큰일 났다. 대체 어떤 멍청이가 아시카를 저 모양으로 만든 거야? 멍청이. 위험수위.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구만. 이젠 끝이야. 지금 나보고 멍청이라고? 올해가 행성 최고의 과학자인 나한테 쓸데없이 한심한 거를 만드는 멍청이. 야! 왜 그래? 레드 파이팅 블랙쇼 핑크 조금이. 야야야야야야야야. 아무데나 태골대고 태골 멋진 렛츠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만든 대구르 로보라는 건데. 원래 저렇게 혼자서는 합체가 안 되는 거지만 말이야. 라이트가 열받으면 가능하기도 하지. 폭주 개시. 자, 반겨! 가까이 오지 마! 원래 저런 애였어? 마, 그래도 이 정도면 약관해. 원래 성격 나왔으면 아마 이 행성은 통째로 날아갔을걸? 유진, 너 정말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걱정은 말아라. 곧 나갈 것이다.